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선자병법의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4월 10일 화요일 순서 1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의 투자선자병법 지상파 DM 채널 U1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이 2000선이 살짝 깨졌습니다. 1997.08로 마감을 하면서 2000선의 지지 여부를 걱정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연초 들어서 우리 증시가 꾸준히 1950에서 한 2050선 사이에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서 움직였음을 감안할 때 뭐 2000선이라는 것은 딱 그 중간선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을 살짝 하회했다는 의미 이외에 뭐 그다지 큰 그런 의미를 부여해야 되나 그런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내일은 이제 4.11 총선도 있는 날이고 북한에서는 뭘 하나 또 쏜다라고 계속 떠벌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불확실성이 우리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 듯도 한데요. 항상 그랬듯이 이런 일시적인 악재는 반드시 회복되기 마련이고 반드시 시장의 체력 그 자체에 대해서만 여러분께서 집중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어제 좀 큰 폭으로 일시적으로 하락도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하지만 그다지 큰 걱정이 들지 않더라고요.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또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별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여러분께서 이런 시장 상황 크게 출렁거릴 때 갖고 계신 종목들의 어떤 기업 실적이라든가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보시면 좀 더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함께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릴 텐데요. 자,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추세 강화 국면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정장세 국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키워드에서는요. 전일 코스피 2000선 이탈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투자 손잡이법 1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광정헌의 오늘장 시초가를 잡아라 시작합니다. 화상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00선을 내주고만 어제 우리 증시 그리고 전일 뉴욕 시장도 살짝 좀 많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땠습니까? 네, 국내 시장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0포인트가 분기가 됐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부진 소식을 나오면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매물 쏟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미국 시장 시에 발표했던 그 고용자 수치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수급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전체적으로 650억 대와 770억 대의 순 매도를 보였고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LG화학, 상호생명, KB금융 낙폭을 좀 기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건설주들도 3%에서 4%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코스닥 지수도 전일보다 16포인트 크게 급락을 했는데요. 역시 이제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낙폭을 키운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테마주 선거 관련 총선을 좀 앞두고 이 문재인 테마주라든가 박근혜 테마주 이런 정책 관련 테마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였습니다. 뭐 방선주는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북핵 로켓 발사 이후에 핵실험 가능성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 더불어 전체적으로 시장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현대차와 하나금융지주, 현대중공업, 현대위아, 기아차를 순매수를 했는데 특히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 이런 자동차업종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SK텔레콤과 S5일, GS 등을 순매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전체적으로는 현대차를 순매수하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뉴욕 시장 역시 지난 주말 휴장이었기 때문에 고용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이제 미달되면서 역시 예상대로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도 130.5포인트 하락한 12,929.59로 마감했는데요. 13,000포인트가 좀 하회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이 33일과 35일평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일단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일제적으로 이제 그 3월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어제 고용지표도 안 좋았던 상황이었고, 금융업종과 소재업종, 제조업종의 낙폭이 큰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값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고,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회담을 14일 날 재개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원유 수요가 좀 하회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WTI, 텍사스산 중질유는 102.46달러로 마감하면서,
일단은 그 미국 시장에서도 우려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장에서는 이제 현대위아라는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자, 어제 이 종목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현대위아 어제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어제 매수가를 14만 5천 원과 15만 원대 일단 매수가 설정이 되는데 어제 종가는 14만 9,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뭐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 업종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1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자동차 업종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부품 업종도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는 4월 27일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뭐 적정 밸류에이션도 20만 원대 역시 이제 참고하신 다음에 저가 매수가 계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자동차 부품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어제 장 상황이 워낙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요. 자,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추출하실 건지요? 네, 어제 소폭 상승한 종목인데요. 녹십자를 오늘 시초가 공약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녹십자는 특수의약품과 전문 혈액제제와 백신제제들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동아제약과 위향양행 삼강구도를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네 가지를 줄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1분기에 실적 모멘텀을 줄수 있습니다. 녹십자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혈액제제와 백신 이런 외병제제 등이 약간 규제 영향에서 좀 빗겨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수두 백신과 이 계절독감 백신이 수주 확대에 따라 수출 부문 성장세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일단 1분기 실적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안정적인 성장성을 줄수 있는데요. 4월 1일 일괄적으로 약가 인하 이후에 국내 제약 시장은 7.4% 이상 역성장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녹십자는 안정적인 유형 성장을 좀 보이면서 올해 1, 4분기 매출액은 8,500억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전문 의약품 비중이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약가 인하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요. 이 백신과 혈액 제제 부분이 44%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수출 비중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국내 상위 제약사들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그런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약간 이날에 의해서 전체 매출액의 약 2%에 해당되는 매출 감소는 예상됩니다만, 일단 뭐 견조한 어떤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이 8월 이후에 약간 이래 발표한 8월 이후에도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 참고했을 때 녹십자는 지금 바닥 확인을 좀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 헌터라제, 이런 신약 파이프 라인의 성과 가시화를 들수 있는데요.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품목 허가를 받은 그 헌터증후군 치료제, 이 헌터증후군은 유전자 희귀적 질환입니다. 저신장과 운동성 저하, 지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그런 증후군을 얘기하는데, 올 하반기에 이 헌터라제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이제 허가가 된다면, 승인된다면, 멕시코뿐만 아니라 이 북미, 여러 가지 이제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수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뭐 이런 그 신약 파이프 라인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동사의 어떤 실적 모멘텀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기관 매수 유입과 저평가 매수도 될수 있는데요. 3월 30일 이후에 기관이 5만 6천 주, 최근에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가 상황이 바닥인 어떤 그런 모습을 좀,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뭐 올해 실적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매출액, 순이익, 뭐 전체적으로 한18% 이상 개선세를 좀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목표 밸류에이션은 16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뭐, 이 부분 참고하셔서 현 주가 때 12만 5천 원대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대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 주십시오. 네, 매수가는 12만 5천 원대 일단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종가가 12만 6천 원을 끊었는데, 12만 5천 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매수가를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4만 원까지 봐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1만 5천 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녹십자, 매수가 12만 5천 원,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11만 5천 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손절가를 좀더 짧게 잡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시켜 드립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라이징스탁의 홍의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럼 장 출발 상황부터 먼저 간략하게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자, 지금 장 상황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폭 하락으로 반전을 했고요. 하지만 다시금 시간이 지나면서 장 출발이 다가올수록 상승 쪽으로 살짝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이 크진 않다라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제 급락장에 비해서 오늘도 그게 이어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께서 염려를 하셨을 텐데요. 지금 동시효과 출발 상황 등등을 보면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보다 더 많이 눈에 띕니다. 물론 대형주들 기준으로요. 대표주들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그 폭이라는 게 한 1% 미만의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 심리가 냉각된다라면은 급반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반대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장 상황이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자, 이럴 때 전문가분들의 해안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코스피 추급 상황 및 출발 상황을 하창봉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1개월 만에 다시 2000선을 내주면서 1997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사실 뭐 미국의 고용 동향이 조금 좋지 않게 나왔고 또 중국의 어떤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했다는 점, 그 하나 수급적인 면에서도 외국과 기관의 매도사가 나오면서 상당히 투매 아닌 투매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시장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이 그 열리지 않은 걸 먼저 선반영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밤새 해외 시장이 한 1%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다시 시초가는 2000포인트 이상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장 초반 같은 경우는 4,012포인트, 0.21% 상승한 2,024포인트에서 출발했고요. 사실 2,000포인트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투자 심리적으로 약간 위축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어제 낙폭이 좀 과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2,000포인트를 회복하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가장 시장에서 수급순위를 할 수 있는 60일선이 지금 1,996포인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과연 기술적 반등에 국한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낙폭이 워낙 과했다는 되돌림성으로 일단 지수 출발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위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깐 살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23% 하락한 131만 3천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소폭 쉬었습니다만은 역시나 지금은 자동차주에 조금 주목해야 되는데 어제 유일하게 올랐던 현대차 같은 경우는 1.3% 하락한 26만 5,500원 효과 들어오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0.65% 하락한 7만 9,500원 효과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저께 36만원까지 초반까지 내려갔던 포스코가 1.23% 반등하면서 조금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만 5,000원 효과 들어오고 화학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도 전일의 낙폭이 조금 컸었는데 오늘은 조금 기술적 되돌림이 크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이 0.66% 상승한 30만 5,500원, 그리고 LG화학이 1.28% 상승한 35만 6,000원 효과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제 4% 급락하면서 사실 2만 8,000원 초기까지 내려갔었는데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0.7% 상승한 2만 8,250원 효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동향 잠깐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는 33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기관 쪽에서만 매도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기관 한 67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여전히 약간의 매도 스탠스 계속 이어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선물 시장에서 돌아가면 사실 최근의 특징이 외국인 파생 세력이 4거래일 연속 선물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시장에도 조금 부담을 줬었는데 장 초반 같은 경우는 개인 쪽에서는 한 1,100계약 정도 선물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고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은 선물 매수가 좀 들어온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잠깐 살펴본다 그래도 아침 개중 동시효과의 가장 강한 업종은 역시나 어제 기술적 반등이 좀 기대되는 화학업종 0.79%, 철강금속업종 0.72%, 기계업종 0.54% 반등하면서 아무래도 어제 낙폭이 조금 컸던 종목이 좀 하락폭이 좀 깊지 않나 보겠고 하락한 업종을 잠깐 살펴보면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만은 종이목재라든지 전기가스, 의약업종이 0.5% 이내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스피 시장의 출발 상황 짚어봤고요. 코스닥 시장의 출발 상황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홍희진 팀장이십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486.34로 시가를 형성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플러스 전환되었고 0.3% 지금 상승을 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 코스피 시장보다는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그만한 상승 탄력이 나와 주어야만 기존의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은 뭐 셀트리온이나 CJ 오쇼핑, 서울반도체, CJ E&M 같은 종목이 일단은 1% 내외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다시 한번 뭐 7만원 근처에 지금 상승을 좀 보이면서 기존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메디포트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좀 강세를 유지하다가 일단은 조금 음봉을 좀 그려주면서 상승폭을 좀 줄이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신약 개발에 대한 게 그러니까 신약 출시죠. 그냥 신약 출시에 대한 이 부분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좀 오래 지속되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장 초반에 좀 차익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오후 시장 가면 갈수록 일단은 매수폭이 확대되는지 아니면 매도폭이 좀 늘어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 1% 내외 지금 하락, 그다음 태건 같은 경우도 약보합세.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보합으로 좀 전환이 됐네요. 일단은 양봉을 좀 그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이 분위기 이제 안정이 되면은 코스닥 시장 자체도 일단은 하락이 컸던 만큼 상승폭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방산 관련주겠죠. 지금 갑자기 좀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휴니드, 빅텍, 스페코, 뭐 EM코리아라든지 퍼스텍 같은 종목들 지금 장 초반에 굉장히 좀 강세로 좀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하락 전환이 되면서 그러니까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인 만큼 일단은 뭐 북한 쪽에서 어떤 부분이 좀 감지가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지금 북한 방산 관련주가 상당히 좀 급락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뭐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후성이나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LNF, 파워로직스, 넥스콘테크 같은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IT 부품업종이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플렉스는 어제 상승이 이어서 지금까지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대덕 GDS나 뭐 코리아 서키트, 그 다음에 신양, 그 다음에 지금 와이솔이나 이라이콤,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 S에 들어가는 뭐 부품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띄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실 것 같고 네페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지금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IT 부품업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 테마주죠. 이지 4%대 좀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 뭐 보령메디앙스나 아가방 컴퍼니 상당히 좀 부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다 만회를 하면서 일단은 상승 시도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새누리당의 총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의석수를 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대권을 지금 쟁취하느냐 그 부분은 좀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테마주도 일단 단기적인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재인 테마주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장 초반 하락에서 지금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면서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반응이 나와준다면은 지금 정치 관련 테마주, 박근혜라든지 그다음에 안철수, 문재인 관련 테마주가 상당히 좀 급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일단은 뭐 휴비치라든지 인코피아, 뷰웍스, 인피니트 에스케어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의료기기 관련 업종도 일단은 강세를 좀 띄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정치적인 부분과 상당히 좀 연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의료기기 관련주랑 뭐 지금 박근혜 관련 테마주랑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상당히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뭐 웅진에너지나 오송 LST, S에너지나 SDN 같은 지금 태양광 관련 종목들 일단은 2%대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힘이 강한 흐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윤광경주단은 오늘도 급락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철도 관련 테마는 일단은 뭐 강보합세를 띄면서 그렇게 뭐 시장에 대해서 뭐 크게 움직여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국내 외환시장 또 채권시장의 동향을 살펴봅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80전 상승한 1139원의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1140원대를 상향 돌파하는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3월달 무역수지 추이를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나올 경우에 경기의 둔화 우려감이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부진에 이어서 함께 나타나면서 위험자산의 위축을 가져올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좀 약간 관망세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나타날 중국의 무역 수지를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에 시장이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리스크 회피 심리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1140원을 돌파 시도를 한다 그래도 상승에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 지난주 금요일 날 비농업 부문 고용 발표 이후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 선물도 외국인이 소폭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고려했을 때 1140원에서의 저항 가능성 여부에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채권 시장은 전일과 같은 103.99의 국채 선물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하회하는 등 약세를 연출하면서 채권 시장이 다소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지난 3개월 동안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손절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외국인이 12,000계약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채권시장이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1000계약 정도의 순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레벨 부담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강세를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런 시장의 컨센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이런 가격이 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의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먼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증권입니다. 미국 고용지표의 쇼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하방을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는데요. 3월 FOMC에서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경기 모멘텀 둔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는데요. 지금 당장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버냉키의 발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1분기 어닝 시즌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는데요. 이미 주가에 반영된 1분기보다는 2분기 이후 연중 실적 전망치 추이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현재는 경기 회복, 유동성 창출, 정책 집행의 속도 조절 구간으로 단기 변동성 대비가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코스피가 61선의 지지력을 모색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탈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10일 만기율과 관련해서 이번 주는 주간 프로그램 수급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시장 양극화의 추가 진행과 변동성을 대비하고 IT 자동차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하나대투증권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임박과 관련해 광명성 3호 발사는 북한의 대내외적인 선전 극대화를 위한 포석일 뿐 과거 북한 리스크 이슈가 발생했을 때 국내 증시는 평균 4거래일 만에 이전 주가 수준을 회복했음을 상기해본다면 북한 리스크 충격에 대한 우리 시장의 내성력은 강화돼 있기 때문에 이번 광명성 3호 발사 이슈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기후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입니다.
현재 시장을 경기 회복과 정부 정책 기대 사이에 시소 장세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개선대 추가 양적 완화 정책 기대감, 중국 수출 경기 둔화 우려대 시장 친화 정책 기대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박스권 대응이 유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IT, 자동차, 은행, 건설, 유통 등을 꼽았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투자증권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3월 고용 부진 충격으로 코스피가 좀 천선을 전일 하향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반등하면서 61선 지지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2000선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상황에서 총선에 따른 휴일 일정,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불확실성을 자극할 변수들이 좀 많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단기 변동성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펀더멘털 회복 기조 그리고 주요국들이 여전한 경기 부양 의지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좀 심리적으로 동요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전일 발생한 120일, 200일 선 간의 골든크로스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121선, 200일선 골든크로스는 중장기 대세를 가늠하는 이동평균선인 200일선과 그리고 경기 모멘텀을 반영하는 120일선 간의 골든크로스라는 의미와 함께 단기부터 중장기 이동평균선까지 그러니까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선까지 모두 정배열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그널이라는 점에서 코스피 중기 상승 추세가 견고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1998년 이후 이 120일선, 200일선 골든크로스를 보면은 6번 중 5번 모두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가 2개월 연속 개선세를 보인다든지 이익 모멘텀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는 등 이런 펀더멘털 모멘텀이 좀 가세할 경우에는 중기 상승 추세를 더욱 확고하게 해주는 시그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121선, 201선,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전까지는 좀 전후로 단기 출렁임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라도 61선 전후의 지지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19일 이후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최근의 물량 소화 과정은 저점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깝게는 지난 3월 S&P 500 지수가 121선, 201선,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이후 전후로 21선을 크게 하향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발생했지만 이후에는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1960에서 1990선 사이에서의 지지력 확보 여부를 좀 가늠하고 그리고 저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들의 매매 기법을 통해서 상한가를 노려보는 데이트레이딩 원샷 원킬 시간입니다. 오늘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장에 비해서 오늘 장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1포인트로 2000선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2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시던가요? 네,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단기 트레이딩도 괜찮지만 지금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가 거의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낙폭과대 종목으로서 유비케어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네, 유비케어라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텐데 이제 SK그룹 계열사인 이제 의료 솔루션 및 유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국내 1위 이제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전문 업체고 국내 최대 이제 병원 의료 네트워크 확보로 인해서 독점적인 영업망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100% 증가를 하면서 우호적 영업 환경으로의 수익성이 개선하는 걸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저출산 이제 고령화 사회의 심화로 되는 것은 어차피 막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대기업 등 이제 SK 등 유헬스케어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무엇보다 보시면은 그 코스닥 지수가 너무나 지금 빠진 상황에서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이제 50% 정도 주가가 이제 디스카운트된 시점에서 동종목하고 인피니티 헬스케어하고 좀 같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동종목
그 동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일봉상으로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낙폭 과대 종목으로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좀 강하게 좀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그 주가가 이제 4,840원에 1월 10일 날 이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반등 없이 주가가 이제 좀 계속해서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기관에서도 소량 좀 매수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동종목이 금일 시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오늘 내일 이번 주까지 좀 강한 시세를 좀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현재가 2,715원, 2,715원에서 2,700원 사이 분할 매수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고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는 2,800원을 금일 제시해드리고 이게 이번 주까지 한 3, 4일 정도 거래일수를 동반했을 때 3,000원 정도를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유비케어. 그동안 좀 낙폭 과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오늘 장중에 어느 정도 수익이 좀 가능할까요? 오늘 장중에는 1차 목표가 2,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후에 다시 한번 유비케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을 짜보도록 해야죠. 먼저 하창봉 팀장께 오늘장 키워드 짚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어제 한 달여 만에 종가가 2000선 이탈하고 미국의 다우지수가 13,000포인트, S&P 지수가 이제 1,400포인트 이탈하고 보니까 약간 이제 조정장이 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뭐 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조금 박스권의 확대이지 조정을 이야기하는 하락장 전환을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미국으로 잠깐 시각을 돌려보면 사실 어저께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 미국의 고용 동향이 좀 안 좋게 나왔다. 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높게 나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또 해석을 좀 다르게 하고 있죠. 잠깐 미국 이야기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워낙 뭐 이번 주에 큰 이슈가 미국은 버냉키의 두 번의 연설이 가장 큰 화두인데 미국 지난 금요일날 실업률이 한 8.2% 나왔습니다. 자, 실업률이 내려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업을 그러니까 구직을 하려는 취업자들의 구직자 그러니까 지급을 구하는 사람들의 또 의사가 감소해버리면 실업률은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 고용 동향을 체크할 때는 실업률이 몇 퍼센트냐만큼이나 취업자 수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은 취업자 수가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시장 기대치는 한 20만 6천 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만은 12만 명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고 그것이 다름 아닌 고용 쇼크였다 말씀드리겠고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미국의 고용 정향이 또 안 좋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또 조심스럽게 QE3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게 되게는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또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고 또 불과 일주일 전만 했을 때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는 QE3 가능성 일축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이리 할 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냥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경기 지표는 간단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뭐 가장 큰 그림에서 나오는 그림 아직도 고용시장은 조금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양적 완화라는 어떤 통화량 증가만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남은 여타 국가들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끝으로는 우리가 경기 부양 효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초에는 우린 다 알고 있죠. 금융으로 사고 친 거 메꿔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G2 쪽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 너무 일희일비할 건 아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지수로만 놓고 보면 오늘 코스피 시장 다시 한번 2000선에서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수 같은 경우에 원래 60일선에 딱 도달하게 되면 바로 못 돌립니다. 실제적으로 60일선이라는 거는 3개월치고 분기선이고 수급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매 주체들이 특히 매수를 가능하면 세력들은 공격적인 베팅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00선 전에서 가만히 있다 보는 것이고 제가 잠깐 미국 다우지수를 한번 보겠는데요.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13,000포인트 정도에서 약간은 조정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지난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60일선을 닿았습니다. 물론 미국 차트와 국내 차트는 사실 분석의 툴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지수도 60일선에 닿았고 3월 급등 이후에 사실은 두 번의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M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은 조정이 있는 상태에서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타이밍적으로
미국의 어떤 애플 주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중립 의견도 한번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미국 애플 주가는 아직도 630달러 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간의 시장에 대해서 그런 걸 조금 경계하고 있지 않나 보겠고요. 지금 장을 잠깐 보시면은 관심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 그래도 역시나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오늘은 현대차 26만 4천원, 기아차가 7만 8,800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약간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5조 8천억의 영업이익을 발표했고요. 또 두 번째 포스트 주자라서 현대차, 기아차가 3월 자동차 판매 동향이 북미에서 9%를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4월달 지금 본격 실적 시즌에 들어왔습니다만은 모멘텀이 조금 부진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어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느끼셨던 것처럼 지수는 얼마 안 빠졌는데 내 종목은 거의 한가 갔을 겁니다. 느낌적으로. 그래서 지금 역시나 조정장은 완전 전형적인 하락장보다는 사실 투자 심리는 상당히 냉랭하고 수익률 게임은 사실 불리하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하락장보다 사실은 더안 좋은 장입니다. 하락장은 다 내려가도 가끔 확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박스권 조정장에서는 거의 다 질겅질겅 빠지기 때문에 뭐 어느 때보다 저는 지수보다도 계속 계좌 관리, 포트폴리오 그 현금 비중 관리가 중요한 때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찬범 팀장께서 오늘장 키워드 짚어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전문가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장 키워드 홍의진 팀장께도 여쭤봅니다. 네, 일단은 저는 시장에 대해서 뭐 중장기적인 관점이냐, 단기적인 입장이냐에 따라서 좀 전략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하실 때는 굉장히 좀 단기적인 성향을 갖고 좀 대응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수급 개선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겠죠. 그 수급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좀 복귀가 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대량으로 매수를 해주는 타이밍이 좀 남아준다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지금 언급을 드리겠지만, 그런 흐름이 연출되지 않는다면 일단 시장은 당분간 일단은 약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좀 보셔야 될게 유가를 좀 면밀히 좀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큰 틀에서 보시면 유가의 방향성과 주가 지수의 방향성은 상당히 좀 일치를 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도 그렇고 지금 최근의 흐름도 그렇고 유가가 오르면 지수도 같이 오르고 빠지면 같이 빠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유가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요인보다는 하락 요인이 조금 더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좀 맞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영국 쪽에서도 그렇고 전략 비축유 방출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지금 유가에 대한 공급이 좀 눌려가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서 아무래도 유가는 뭐 제한적인 상승이 좀 나와준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세가 좀더 강하다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이란이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유가가 좀 급등이 좀 일어났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좀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유가에 대한 부분도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겠구나라는 시장 분위기가 조금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글로벌 경기 상황으로 보나, 그다음에 지금 대외 악재 이런 요인, 아, 저, 대외 이, 이, 아, 대외 이벤트로 보나, 일단은 유가가 뭐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좀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유가 하락을 일단 주식 편입에 좀 기회를 좀 활용하시는 게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널리 쓰이는 자원 자체가 유가죠. 그러니까 지금 원유기 때문에 이 원유 자체가 급등이 나오면은 실질적인 구매력은 감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은 내가 자동차를 운행을 하는데 교통비가 뭐 10%가 올라간다. 그 10%만큼의 소비는 다른 쪽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지속해서 하락을 하고 안정해 보인다라는 것 자체는 실제 구매력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 둔화의 우려보다는 그동안에 일단 주가 자체가 오르면서 경기 지표가 개선이 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아졌죠. 그런 만큼 일단은 그동안에 좀 올라온 만큼 쉬어가기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가장 큰 우려감이 뭐냐? 이제 돈을 많이 푼 상태에서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늘어난 상태에서 가장 큰 우려감이 이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래 가면은 경기 상황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물가까지 오른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만큼 아무래도 각국 정부 아 각국에서도 지금 자원이, 그러니까 원유 자체가 지금 급등
급등하는 것만은 지금 안 된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진적으로 좀 완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경기가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유가 자체가 하락을 해준다라는 것 자체는 추가적으로 일단 수요 증가가 나중에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가가 하락할 때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식을 좀 매집하는 관점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전반적인 큰 흐름을 살펴봤고요. 좀 더 시야를 좁혀보겠습니다. 업종별 투자 전략인데요. 하창봉 팀장께 여쭙겠습니다. 예, 일단 확실하게 그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업종은 원래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해오는데 최근 4월 들어서 약간 매수세가 감소됐다는 게 관망모드로 들어갔다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도 잠깐 보면 제가 자료화면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은 주식에서 한 61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한 189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도주라 할 수 있었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오늘 외국인이 한 43억을 매도를 보인다는 거, 기관도 한 29억 정도 매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전기전자 업종에는 삼성전자도 있고 LG전자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이렇게 매도를 좀 보인다는 것 특징이 다를 수 있겠고요. 지금 기관들이 자동차주 사라고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있죠. 하지만 걔네들은 조금 팔고 있습니다. 왜 개인 쪽에서만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104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한 50억, 역시나 기관 쪽은 오늘 160억을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 업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조금 이따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장을 주도했던 것보다는 확연하게 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이 자동차주의 특징이다 말씀드리겠고요.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면 지금 삼성전자는 확실하게 131만 4천 원 정도 하면서 주가적으로는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가총액 1위, 시총 18%, 19%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장기전자 업종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2월 달에 잘 갔던 LG그룹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조금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실적 시즌에 접어들어서 가장 그래도 접근할 만한 섹터가 전기전자 업종 대응주가 맞긴 맞는데 역시나 지금 삼성전자도 약간 주춤되고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특히 어저께는 LG이노텍의 낙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런 걸 접근하기는 조금 보수적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거 많이 빠진 걸 사는 것보다는 역시나 주도 섹터에서 만약에 대응주를 담으라면 전기전자 특히나 삼성전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이닉스나 SDI 같은 종목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자동차 섹터로 들어가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물론 어차피 지금 차스터 4월 한 25, 27 정도에 현대 기아차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시간을 벌어놨습니다. 향후에 장이 박스권 장세를 이끌어가고 장을 잡아줄 때는 자동차 제곡 확인하게 역할을 할 건데 중요한 거는 현대차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장을 주도했을 때보다는 3월 말 이후에 거의 몰빵 아닌 몰빵으로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겁니다. 급하게 올랐다는 것은 거꾸로 맞을 때는 쉴 때 조금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자동차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간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 장을 지금 누가 땡기느냐 받쳐주는 하냐 하면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물려도 되는 섹터입니다. 그게 바로 화학 섹터가 되겠죠. 대표적인 게 화학은 정유와 이렇게 일반 순수화학으로 나는데 정유주 같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오늘 16만 원 정도에서 약간은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박스권 장에 포트 솔직히 자동차나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이 안 되신다 그러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화학주 대신 화학주는 지금 약간 순환적 반등입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순환적 반등이기 때문에 베팅을 그렇게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정도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보면 또 하나의 그 방안책으로서 어저께 많이 올랐던 오리온이나 이런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온이라든지 CJ 제일제당. 근데 이런 종목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절대 양봉에 사시면 안 됩니다. 어제같이 장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오리온이라는 종목이 84만 원까지 올라갔던 것이고요. 내수주는 적절하게 어떤 그 섹터에 속칭 몰빵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먹겠다는 그런 전략보다는 아까 누차 말씀드린 것이 자동차나 뭐 전기전자나 뭐 이런 화학주 속에서 메인 포트폴리오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 방어적 포트폴리오만 구축한다는 차원으로 비중도 한 30%, 20% 이내로만 하시고 매매 팁 같은 경우는 사실 CJ제일제당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한 음봉 매수 정도만 하는 게 좋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자, 업종별 투자 전략 계속해서 홍의진 팀장께도 여쭙겠습니다. 과연 어떤 업종들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도움될 말씀 많이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 종목이나 시장보다 제가 볼 때 매매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상당히 좀 갖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할 때는 매수했다가 올랐을 때 파는 그런 전략이 가장 수익에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둔해지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현금화를 시키시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 자체를 매도하시는 전략보다 일단은 좀 보유 관점으로 일단은 접근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빨간불을 켜고 있다고 여기서 뭐 추격 매수하시는 전략도 일단 안 되시는 전략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시장 자체를 좀 구분을 하셔갖고 뭐 약세장이다. 지금 그것이 뭐 추세적인 약세장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기술적인 조정장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약세장에서 매매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가가 빠졌을 때, 그러니까 하 팀장님께서 지금 언급을 해주셨겠지만 은봉 매수, 그러니까 은봉에 지금 어느 정도 좀 저가 매수에 가담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뭐 굉장히 좀 강세장이다,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시장이라면 추격 매수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현재 시점 자체는 그런 이제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규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실 분들은 기존에 탄력이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뭐 이게 은봉 매수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강도를 좀 읽으실 때는 하락을 많이 했다라고 지금 약한 종목이 아니고요. 하락을 많이 했더라도 반등 강도가 센 종목이 앞으로 상승 탄력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호남석이라든지 LG와 이들 종목 중에서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 현대제철이 어제 들빠졌지만 오늘 일단은 2%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죠. 얘기는 뭐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중국발 모멘텀, 지금 중국 쪽에서 뭐 지준율을 인하할지 금리를 인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선 낙폭이 어느 정도 좀 나오더라도 반등폭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 앞으로 시장 상승 시에 좀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낙폭과대 종목들, 업종, 뭐 특히 화학이나 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철강도 좀 마찬가지겠죠. 매도보다는 좀 보유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타이밍이 좀 맞으신다면 신규 매수도 충분히 좀 가능하겠다라고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나 기아차 오늘 지금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한 흐름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주가 자체가 뭐 단기적으로 뭐 20% 이상 급등이 나와주면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좀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오랫동안 현 형성됐던 고점이겠죠. 25만 5천 원 라인이 현대차는 저항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항대를 한 번에 돌파하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저항대가 있으면 그 저항대를 뚫었을 때 그 저항대가 지지 역할을 해주는 이제 테스트 과정이 반드시 좀 필요한데 그 과정이 한 번쯤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대 초반이라든지 아니면 중반까지 조정이 좀 나와준다라면은 현대차는 그때 뭐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이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뭐 IT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물론 지금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좀 맞겠지만은 현재 수급 상황태로 봤을 때는 기관의 매수가 많이 들어온 만큼 매도도 좀 크게 나온다면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겠고, 신규적으로 좀 매수하실 분들이라면 일단은 실적이 받쳐주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뭐 기대감, 정책적인 기대감, 뭐 중국 관련주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 우량주나 아니면 부실주할 것 없이 다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인 문제가 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측면에서 저가에 지금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담을 하신다면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 2, 3개월 뒤에는 상당히 조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IT 부품주, 뭐 원익 QNC라든지 유진테크 아니면 국제엘렉트릭 같은 아니면 이녹스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겠고요.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종목 중에서 낙폭이 좀 과도하게 좀 나와주는 종목이 있다라면 좀 관심을 갖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OCI 머티리얼즈도 좀 마찬가지겠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뭐 마진율이 30% 이상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일단은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은데 시장은 뭐 지금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가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건덕지, 그러니까 오를 수 있을 만한 이슈만 생기면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좀 긍정적인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짜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애널리스트 출발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에 계시는 오은수 연구원과 통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만할까요? 관심 업종의 흐름, 전략까지 함께 짜주십시오. 예, 일단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그 중국의 그 물가지표가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 3.6%로 나왔지만, 석유 제품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일회성 요인 말고도 어떤 그 식품 가격의 상승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일부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6%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다소 상회를 했는데요.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0.3%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달에 있었던 일회성 요인들을 제외한다면은 향후에도 물가 압력은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 게다가 역시 그 3월 물가지 지표 역시도 물가통제선인 4%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좀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 발표되는 GDP라든지 1분기 GDP라든지 무역 지표가 역시 그 예상보다 예상치를 하회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가능성은 좀더 높아질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중국 관련 종목을 할 수 있는 화학이라든지 정유주들의 상승을 좀 이러한 부분에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소비 촉진에 대해 맞아서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소비 활동 촉진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번 중국의 소비 확대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서 소비 시장에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국내 소비 관련 기업들은 2분기 실적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현대기아차라든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이미 MS10%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식료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체들도 이미 중국의 소비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군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전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십시오. 예, 여전히 뭐 지수는 197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정도의 그 박스권을 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1970포인트 내외에 좀 제한적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뭐 총선 휴장이라든지 내일 휴장이죠. 그리고 옵션 만기, 목요일날 옵션 만기고 그리고 주말께는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단기적인 관망세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70포인트 내에 좀 제한적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앞으로 살펴봐야 될 종목군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실적 관련주들은 포함이 되겠지만 이 실적 관련에서도 역시 실적 관련 플러스 중국의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는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좀 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이라든지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준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좀 반등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는 좀 낙폭이 과대한 상황이고 밸류에이션이 역시 하단에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좀 그 매력적인 종목군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2분기, 3분기 이후에 그 실적까지를 감안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아직까지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1970포인트 내외 제한적 조정 가능성과 그리고 관심 업종군으로는 중국 관련 소비 업종 그리고 자동차 플러스 화학이나 정유주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오은수 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 전문가께 오늘장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화제를 옮겨 보겠습니다. 하창범 팀장께서 눈여겨보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컴투스인데 아직 안타깝게도 아침에 상승폭이 커가지고 종목 뭐 매수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설명만 드리고 다음 종목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빌과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한 1998년도 정도에 모바일이나 온라인 게임 쪽으로 시작을 했고요. 잠깐 두 회사 상대 비교하면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엔지니어라 그래야 되나요? 게임을 개발하는 직원이 한 350명, 300명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고급 인력을 확충해가지고 게임 그 퍼블리싱 개수를 상당히 많이 만듭니다. 많이 만드는 회사가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게임빌이라는 회사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퍼블리싱을 많이 합니다. 다른 회사 게임도 좋은 것을 런칭을 하고 돈 될 것만 하는 회사인데 컴투스는 상대적으로
큰 텐처로 선구를 그는 회사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많이 오른 거는 지금 보면 티아니팜이라 그러나요? 그 동물 키우는 그 SNG 게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이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른 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게임주들이 통상적으로 작년 8월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일 때좀 반등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 좀 특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뭐 사실 제가 컴투스에서 만드는 프로야구 게임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 2012라고 있는데 점유율 측면에서는 사실 모바일 게임 들어가면 넷마블에서 나오는 마구마구라든지 또 NHN 또 다른 좀그 게임보다 조금 슬러그라 그러죠. 네이버 쪽에는 슬러그보다는 점유율은 조금 낮습니다만은 시장 분위기가 우리나라 프로 야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수 가격은 원래 21,600원 이하인데 갭상승이 조금 크고 3일 연속 상승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사실 24,400원까지 가져가라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신규 매수에 가담하실 분은 철저하게 한번 최근에 3, 4일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수 가격 한 21,500원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컴투스. 어제도 여러분의 전문가께서 컴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복수 전문가의 복수 추천을 받다 보니까 좀 눈이 많이 가네요. 자, 홍희진 팀장께서 오늘장 어떤 종목에? 네, 저는 오늘 이녹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 뭐 휴대폰 매출 상당 사상 최대 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인터플렉스 같은 PCB 업체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이녹스 같은 경우는 FPCB 소재 업체겠지. 아무래도 원재료 부분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동안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좀 전량을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산에 성공을 하면서 그 영역을 점진적으로 좀 확대시켜가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좀 최근에 시장에서는 일단은 조정 시에 거래량이 증가되지 않는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장 대비 일단은 그 강세가를 좀 띄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2만 400원 정도에 대해서 매수 관점이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금 FP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핸드폰이나 뭐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팔리게 된다라면은 FPCB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들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FPCB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한 소재 업체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이클을 좀 갖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녹스 뭐 조정이 좀 나와줄 때 일단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좀 맞다라고 지금 언급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2만 400원 일단 매수가고요. 오늘 좀 조정을 받을 때좀 매수를 해보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21선 근처겠죠. 첫 번째 관문은 그러니까 단기적인 좀 대응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21선에 대한 먼저 안착이 있어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21선 구간이 뭐 23,00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9,000원. 그러니까 지금 61선 이탈 후에 거의 이제 121선 가까운 가격인데 19,000원 이탈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앞으로 지금 핸드폰에 대한 수요가 뭐 감소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마진 일이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반영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터치하고 밑으로 깨진다라는 것 자체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강하고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일단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컴투스, 이녹스 두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들어봤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두 분과 함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013-3366-0110 혹은 023153-2610번으로 궁금하신 점 신청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자,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새로 달라진 모습도 꼭 들러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손절법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2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